자, 1번. 직류기에서 기계가격 극수가 P인 경우 전기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중성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거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면은 여기가 2번, 3번, 4번, 다시 1번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전기각은 2분의 P의 기계각. 응?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거가 2극일 때는 똑같아. 응? 그런데 이제 4극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중성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극이 4극이 되면은 자 1, 2, 3, 4, 5, 6, 7, 8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극이니까 그래서 2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기계적으로 한 바퀴 돌으면 전기적으로 두 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기계각은 여기 이제 기계각은 P분의 2에다가 전기각, 엘렉트릭 칼, 응? 메카니컬 3번이 되겠지? 전기각의 P분의 2다. 응? 2번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과 반비례하는 것은 직류발전기 유기기전력은 AZP 60분의 N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 반비례하는 거는 요거죠. 이게 뭐예요? 병렬 회로수. 정답은 4번. 3번. 55옴 계좌장을 갖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의 출력이 5.4kW일 때 단자 전압은 200V, 유기기전력은 115V이다. 이 발전기의 출력이 2kW일 때 단자 전압이 125V라면 유기기전력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분권이니까 여기가 55옴 자, V는 100V. 자, 조건을 다 써보는 거예요. 단자 전압 100이다. 그때 유기기전력은 115V. 아래가 얼마인지를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드랍이 얼마나 됐겠어? 15V 드랍이 됐다. 그때 흐르는 전류는 요 전류와 요 전류지. 요 전류는 50하고 100. 그러니까 50하고 100이니까 이 암페어가 계좌 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자 쪽으로 가는 요거는 부하 쪽으로 가는 거는 P의 V
V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V가 100이고 P는 5.4니까 5,400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하나 둘 여기는 54암페어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전류는 요 전류와 요 전류를 합한 거죠. 그래서 54하고 1을 합하면은 56암페어가 된다. 따라서 RA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얼마야? 15V. 전류는 56. 자, 요게 여기에 걸리는 뭐예요? 바로 저항이다. 이 저항이 자 그러면은 출력이 2kW다. 이제 이번에는 전기자 건선의 저항은 바뀌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조금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는 55옴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여기는 56에 15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요기 기전력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2kW니 자, 출력이 2kW야. 출력이 2kW고 요 단자 전압이 얼마냐? 바로 125V지. 단자 전압이 이제 125V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요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50하고 125가 흐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000에 125가 흐를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겠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거와 요거를 합한 거지. 그래서 125에 자, 요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자, 5로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 자, 여기는 이제 125니까 50 하면은 100이지. 그러니까 55. 5로 하면은 그냥 여기서 뭐 그냥 묶어도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요 전류하고 요 전류가 이제 합성이 된 게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에 그 여기서 드랍되는 요 전압은 얼마일까요? 요 드랍되는 전압은 요 전류와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얼마야? 요 값은 요거고. 요 값은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랍되는 것만 이걸로 계산을 한다면, 요게 125니까, 여기는 125보다 이만큼 더 높은 전압이 이게 되겠지. 어떻게 문제 흐름은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전압을 이제 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전압이 있으니까, 이 전압에서 이것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전압이, 이게 뭐야? 이게 50, 여기는 이제, 이 IA는 이러고, 그지? 여기는 56에 15.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 한번 해보자. 응?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를까? 그냥, 여기는 이제, 5로 하면은 25지. 여기는 자, 5로 하면은 400이 되겠지. 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이제 5로 한번 해볼까? 5로 하면은 10일 거고, 여기는 25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또뭐 이것도 정리가 되겠다, 그지? 5로 하면은 자, 5 여기는 80. 여기는 2로 하면은 5. 아니다. 이건 그냥 10으로 놔도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은, 이렇게 하면 12고, 여기는 160, 여기는 25. 그래서 10에 185, 10. 8.5. 이거 한번 다 해본 거야. 요즘 계산 뭐 느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나 암산하면 바로 되는 건데. 그래서 18.5 암페어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18.5. 그러면은 18.5.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그냥 요걸 넣어도 되겠다. 여기다가 18.5를 넣지 말고, 10에다가 요거 185를 집어넣으면은, 요거 이제 5로 해도 되겠지? 여기는 2, 여기는 3.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이제 얼마 정도 나와? 응? 자, 계산 해볼까?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9, 2, 그지? 점 5. 9.5가 나오겠다, 그치? 요거하고 요거 했으니까 9.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56하고 3 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수 있을까? 이거 암산하면 빠른데, 이게 좀 아까 보니까 계산이 조금 느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근사화해도 상관없어.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가 이제 56이다. 그러면은 여기를 55로 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3의 배수로 가면 여기는 이제 30에다가 2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27로 봐도 괜찮을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얼마야? 응? 여기는 이제 10.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3, 9, 19. 그지? 그래서 이제 19분의 1. 응?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근사화 시켜주면은 20분의 1도 될 거야. 자, 20분의 1이다. 그러면 요거 이제 10분의 1 하면은 9점이고, 그지? 그런데 20분의 1 하니까 4점 얼마 정도가, 한 5 정도가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가 130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하는 거를 좀 빠르게 한번 보면은 여기가 125지? 125면은 빨리 근사화 시키란 말이야. 대략적으로. 왜 근사화 시킬 수 있냐면은 130, 145, 152, 159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근사화 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5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면은 130.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려서 안 돼. 응? 자, 그래서 한번 샘플을 여러분들이 봤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그리고 근사화해서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근사화하면은 자 15의 배수가 뭐야? 30.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45.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뭐 60. 그러면 이거 근사화 시키면 얼마 딱 될 수 있겠지? 어차피 근사치로야. 계산기 안 쓰는 시험에서는 근사치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근사치로 빨리 계산해 주는 게 요령이야. 이렇게 하면은 시간 가서 안 된다. 응? 답이 맞았다 그래도 시간이 초과돼서 합격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야. 되겠죠? 예, 3번은 뭐 답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암산 능력을 키우거나, 근사화 시켜서 빨리 푸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응? 한번 샘플로 보여줬어.